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핫 리퀘스트를 보내주신 비디오가 있습니다. 아, 벌써 이제 이 음악이 나온다는 것은 곧 TV쇼가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래퍼들의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더 래퍼 메인 테마곡인 것 같아요. 더 래퍼 2020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벌써? 제가 더 래퍼 2 리액션 비디오를 만든 게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벌써 이제 시즌3를 할 때가 왔나 봅니다. 이번에 이 프로그램은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언제 방송될지는 모르겠지만 SMTM 타일랜드2, 쇼미더머니 타일랜드2가 또 방영 예정이죠. 엄청난 또 프로듀서 라인업들을 데리고 가열차게 시작하는 지금 프로젝트잖아요. 거기에 더 래퍼 2020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방송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발전을 확 할 수 있었던 계기들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더 래퍼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날 밤 10시에 그 워크포인트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새벽에 리액션 비디오 만들어서 부랴부랴 올리고 참 그런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간의 친분이 생기고 또 관계를 맺게 된 래퍼들도 있었고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 프로그램이 고마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더 래퍼 2020 뮤직비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텐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콘텐츠다 보니까 저작권에 대한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저작권 문제에 의해서 업로드가 되지 못하고 아예 삭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영상이 제대로 업로드된 후에도 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따로 또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라인업들은 그대로고 그런데 프로듀싱을 보니까 Freshman and Tongrom이라는 프로듀서가 했는데 처음 보는 이름입니다. 가사는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텍스트를 구하지를 못해서 뭐 가사는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제 느낌을 한번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The Rapper 2020 Right Here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곡 제목이 Right Here 이구나. 오, 이번에도 붐뱁이야? 야, 몇 주 전에 SMTM 타일랜드 이제 사이퍼 비디오를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잖아요. 그거는 진짜 이제 트렌디한 래퍼들이 많이 등장하는 뮤직비디오다 보니까 트래블 기반으로 한 음악들이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올스쿨. 일부러 좀 대비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네. 맞아. 더 래퍼의 프로듀서들은 약간 오지 포지션의 래퍼들이 많으니까. 90년대야 완전히. 아니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더 래퍼를 시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리액션 비디오에서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힙합 음악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강하고 오히려 팝적인 요소가 강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거기에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뭔가 힙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좋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게 이해가 됐어요. 방송국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 시청률이나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면에서 흥행을 해야 되니까 조금은 대중친화적인 코드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어차피 결정은 다 그런 방송국이나 관계자들이 하는 거라서 좀 아쉽긴 해요. 맞아, 이런 비트는 쿠피를 위한 비트지. 진짜 이런 비트에는 2P는 완전히 날라다녀요. 큰형님이시네. 오히려 너무 올드스쿨한 비트여서 좀 놀라네요. 들으면서도. 옛날 한국 힙합씬 생각나게 하는 비트기도 해요, 이거는. 아, 이렇게 우승자들부터 좀 주목을 많이 받은 래퍼들을 많이 이렇게 뮤직비디오에서도 보여주나 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느낌에는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시즌1에도 물론 많은 랩스타들을 배출하긴 했지만 더 래퍼 시즌1, 2를 합쳐서는 더 많은 랩스타들이 배출된 것 같아요. 뭐 지금 열거만 해봐도 뭐 레이지락스, 오게닉, 파파, 피핫, 시디건티, 그리고 마이아랩, 핏미땀, 맞아 그분도 굉장히 유명했고, 네임엠티, 펌야브, 밀리, 이런 래퍼들이 정말 좀 스팟라이트 많이 받은 래퍼들의 인원이 좀 더 래퍼가 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다이아몬드도 있었어. 맞아, 빼놓을 수 없지. 나나, 맞아, 이분도 있었어. 유리우스, 맞아. 아웃다, 맞아. 디제이는 패션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는 것 같아. 제가 본 심사위원 중에 로컬 바이브가 가장 짙은 래퍼가 이 PMC? 이 래퍼인 것 같아요. 이분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에 큰형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이보이. 좀 구도가 재밌는 것 같아요. SMTM은 완전히 뉴스쿨 프로듀서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더 래퍼는 올드스쿨 프로듀서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러니까 떠오르는 이런 프레시맨 래퍼들하고 여기는 완전히 OG 래퍼들하고 뭔가 좀 재밌는 경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진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지만 태국도 오디션 프로그램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여기는 소개되지 않았는데 그 더 래퍼 시즌2에서 많은 스팟라이트를 받은 래퍼 중에 핏미땀 있잖아요. 제가 그 영상 리액션 비디오가 정말 많은 조회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워낙 퍼포먼스가 화제여서 한국의 힙합 커뮤니티에도 그분의 퍼포먼스가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강한 퍼포먼스였다 보니까 좀 보면서도 좀 의아해한 부분도 있었지만 좀 흥미롭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었습니다. 야, 시간이 벌써 됐구나. 이 프로그램을 할 시간이. The Rapper 2020 Right Here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제가 월요일 밤 10시마다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TV쇼가 돌아오고 있네요. 이 프로는 언제 방송이 되죠?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시즌2도 언제 방송이 되는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좀 함께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누구의 벌스가 제일 좋으셨나요? 한 명 얘기하라 그러면 역시 2P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워낙 많은 리액션 비디오에서 2P의 랩 스타일을 좋다고 계속 뭐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딱 비트 자체가 2P의 어떤 톤이나 랩의 스타일 성향이랑 굉장히 잘 맞는 상성이 잘 맞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시청자의 입장에서 바람은 이번에 만약에 더 래퍼가 시즌3가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금은 변화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태국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우연하게 SNS에 올라온 그 태국의 탑백 차트 있잖아요.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이 힙합 음악이 도배가 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그 힙합 음악에 대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나라가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가장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나라가 태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방송국에서도 힙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멋있게 다뤄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좀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무리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스. 꿍꿍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